네, 오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중에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이노텍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고요. 원익 P&E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여행, 항공 섹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LG 디스플레이를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소개를 깜빡했네요.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삼성등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10월달, 11월달에 잘 바닥 만들어놨었는데 이 오미크론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증시가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바로 일단 V자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오미크론 우려 완화 분위기에 따라서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오늘까지만 한 번 더 반등해지면 어느 정도 좀 추세를 낙폭에서 좀 벗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딱 오늘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려놓은 위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단기 물량이 있는 자리에서 멈춰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이제 미국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구간을 갭으로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코스피는 당연히 이제 3,000포인트에서 거기 위에 약간 더 위로 올라가 있는 물량대에서 물량 맞고 다시 보합 정도로 후반대는 내려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상승에서 어제 단기 물량권 돌파해서 올려놓고 시작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1000포인트에 있는 물량 한번 소화해놓고 다시 내려와서 보합 정도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만약에 미국장의 간밤에 상승한 흐름을 이어받지 못하고 갭 상승이 안 나오면 어제 돌파가 안 된 구간 자체가 물량 구간이었기 때문에 밑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번에는 밑에서 하단에서 매수세 받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다시 보합 정도 흐름을 보고 있다라고 전달을 드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밑으로 내려와도 여전히 하단에 좀 지지란이 깔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장 초반에 뭐 올라가게 되면은 장 후반에 밀려 내려온다. 장 초반에 밀려 내려갔다가 시작하면 올라온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어느 정도 꾸준한 좀 물량 소화 관점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뭐 명확한 보고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확진자의 추세를 통해서 시장이 좀 안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과도한 상승보다는 지금 현재 과거에 10월달과 11월달 위치까지 일단 돌아왔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조금 더 오늘까지는 상황을 좀 보고 수요일부터는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반등 흐름이 이어지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김태현 대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예, 저도 오늘 상승장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어쨌든 이제 미국장도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에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도 이미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려 완화 속에서 오늘 큰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이제 다른 업종으로의 이제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이번 달 12월 달에는 산타랠리도 기대할 수 있겠고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작년과 같은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부담없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을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 시점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든가 메타버스, 뭐 NFT 관련주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5G 종목들도 좀 관심주로 관심을 두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달에는 산타 랠리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고 내년도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팀장께서는 원익 P&E 주목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좋은 종목이 이번 뭐 지수 조정 덕분에 내려와서 매수 기회를 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전지 활성화 공정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어쨌든 시장에서는 2차전지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까지 어느 정도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우량성을 가진 종목을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지 않으실까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기 충방 경기의 수명을 검사하는 이 사이클러 장비가 주력 제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익 계열사는 워낙 뭐 유명한 업체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원익 P&E 같은 경우에도 지금 꼭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 사이클러 장비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장비가 꾸준히 수요를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셀 업체 이 3사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매출처를 이미 확보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해외 쪽까지 어느 정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원익 이 P&E 같은 경우가 매출의 비중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이클러 장비가 거의 한 50% 이상 차지할 만큼 주력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셀 업체들까지도 어느 정도 점점점 그 영역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까지 확대가 된다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증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4분기 실적도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2,070억 원 정도 연간으로 요동도 잡힐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뭐 동기 대비에 대한 62%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48억 원 정도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 20%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내려온 부분은 저평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삼성 SDI라든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물량이 점점 늘어나게 됐을 때 이 원익 이 P&E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탄소 중립이라든지 탄소 저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슈에서 결국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는 계속 좀 이름을 올리는 업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이번 조정장 때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원익 P&E 분석을 해주셨고요. 김태현 대리께서는 LG 이노텍 관심주로 꼽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관심대로 이제 LG 이노텍을 뽑아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주가에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갑작스럽게 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됐는데 지금 21선 부근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죠. 일단은 내년에 이제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시작되면서 내년에는 또 더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제 페이스북에서 뭐 내년도에 XR 기기를 출시한다고 했을 때 타 제조사와 달리 POF 카메라를 다수 채용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LG 이노텍에도 수혜가 될 수 있겠고 또 메타버스 XR 기기, 페이스북 말고도 다른 이제 XR 기기에도 카메라에 대한 역할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의 호조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또 아이폰 신제품이 출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고요. 그리고 자동차에도 카메라 대수가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만 있었다면은 지금은 뭐 사이드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카메라가 사이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양옆에 하방에 이제 붙어가지고 자율주행을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4분기 기점으로 해가지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 그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퀀텀 점프할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긴 했지만 오히려 이 주가 변동성 확대가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사업부문으로 실적 확대가 예상되는 LG 이노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